다음 날 이른 아침. 늘 조용하던 할아버지가 부산스럽다.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머리도 매만져 다듬는다. 할아버지가 큰 마음을 먹으셨다. 나 좀 데려다 줄 수 있는가? 시간이 넉넉해요? 네. 바빠야 안 줘? 아니요, 괜찮아요. 혼자서는 마당 밖으로 나서본 적도 없는 분이 처음으로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서기로 했다. 옷깃을 여미고 단추를 채우는 할아버지의 손길에 설렘과 긴장감이 느껴진다. 그래도 돈 가서 한 만 원을 남긴다 지가. 돈이 수준이 한 만 원 오천 원 되나 보니. 다 됐어요. 얼마 만에 신어보는 구두인지 발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. 겨우 구두를 신고 첫 발을 내딛었는데. 아이고, 이 끼어서 이거 뭐 엄청 못하겠네. 조심조심 오세요. 구두가 3위 끼를 넣고 신거든. 지팡이가 그림자처럼 동행할 예정. 하지만 긴장한 탓인지 앞마당도 나서는 게 쉽지 않다. 지팡이로 이리저리 살피다가 집 앞 다리에서 멈추고 마는 할아버지. 하필 간밤에 눈까지 내려 더 곤혹스럽게 됐다. 아유, 추워. 추워서 꼼짝을 못하겠네. 어찌하겠는가. 한평생 살아온 대로 느릿느릿 쉬엄쉬엄 걷기로 한다. 큰 길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무사히 도착한 할아버지. 지팡이도 큰 몫을 했다. 버스가 맨날 버스만 많아 타는 버스지. 우리 할머니 사람 많아 버스를 생겼지 그때는 좀 많아. 할아버지의 첫 외출에 제작진도 그림자 노릇을 했다. 아내가 죽은 후 처음이니 30년 만에 타는 버스. 할아버지는 오늘 마을 버스를 타고 양양 읍내에 갈 예정이다. 대중이가 생각한 막걸리를 한 잔 하고. 눈 덮인 산길을 달려 도착한 양양읍내. 참으로 오랜만이다. 여기 한 건 하고 막걸리 두 개 하고. 살아생전 아내가 좋아했던 고기와 큰아들이 좋아했던 막걸리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보이지 않으니 옳게 쌌는지 괜한 걱정까지 앞선다. 막걸리 몇 개요? 세 개요. 돼지고기 얼마고? 몇 근? 한 근? 예, 한 근이요. 그럼 각 개가 얼마래요? 만 원만 주세요. 만 원이요? 예. 예. 여기 있어요. 있죠. 장에 다녀오자마자 돼지고기를 냄비에 더는 할아버지.
얼른 고기를 볶아서 아내를 보러 갈 생각에 마음도 손도 바쁘다. 살아서는 죽어서는 그래도 양념 다 같이 다 갖다 내게 그래도 좋아하지. 아 좋아했다 우리 할머니. 유고기 좋아했다. 아 옛날 한 30년 전에 유고기가 귀했죠. 그때 당시에는 할머니 나한테 잘한다고 야영 군수한테도 상장 받고 뭐 많이 받았다고 말하거든요. 효부상이라는 건가요? 예, 효부상은 저 그게 장애자마자 이웃감을 잘 거둔다고. 뭐 어디가 이웃자가 일하다가도 이 음식 이제 뭐 자기 썩하니까 이제 남은 일 많이 생긴단 말이야. 일 많이 생기면 누가 이제 술을 주면 아 우리 진한 약 갖다 줘야 된다고 말이야. 이제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뭐 어디가 증승식도 하다더만 이제 뭐 좋은 음식이나 좀 일꾼 밑에 대접하면 아 우리 진한 약 한 그릇 갖다 줘야 된다고 말이야. 이거 가져오고 말이야. 이랬다고 뭐야 오늘. 그렇게 잘했던 아내에게 처음으로 해주는 음식이다. 잠시 후. 어 나도야. 뭐 바쁜 일 없지? 어 나 지금 야 좀 나갔다 왔는데 좀 기다려서야 우리 이제 할멈산에 같이 좀 가자야. 우리 할멈산 나고 지를 어디 다시 돌렸다 이때면서 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. 윗마을에 사는 사촌 동생과의 통화. 얼마 전 마을에 도로가 새로 나면서 아내의 산소까지 가는 길이 바뀌었다. 그러니 이렇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. 냉장고에서 운동화를 꺼내는 할아버지. 무엇 하나 쉬이 버리는 법이 없다. 이걸 신어야지 미끼없지 않지. 저시 좋은 걸 신어야지. 봐, 이거 구출한 게 안 미끼없다 이건. 이 고무신 어떻게 미끼를 지면 꼼짝을 못하겠네. 운동화 끈을 단단히 메고 지팡이를 챙겨 집을 나섰는데 마당에 둔 빨래 건조대에 걸려서 또 한참을 헤매고 만다. 행여 돼지고기를 싼 봉지가 쏟아질 새라 다리에 힘을 주고 걷는 할아버지다. 아이고 말이야. 다리가 아파서 이제는 왜? 똑같네. 그때 저 멀리서 사촌 동생이 내려온다. 형님, 어. 형님, 어. 저 큰아버지 산소 밑으로 걸르는 그 비탈에 못 돌아가거든. 못 돌아간다고? 어. 어떻게 미끄러운지 뭐 발을 못 굳혀 나 이거 겨우 내려왔다 이제. 사실 좋은 것이네. 아 사실 좋은데도 그래. 사실에 눈이 찡기니까네 뭐. 혼자 걸으면 엄두도 못 낼 산길. 할아버지의 손에 든 봉지를 받아들고 손을 잡아주는 사촌 동생. 힘들 때면 이렇게 짐을 덜어주고 손을 맞잡아준 고마운 사람이다. 그래서 이제 우측으로 들어가야 돼. 아마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그건 좀 허당이다. 이제부터는 오르막길. 사촌 동생의 부축을 받아도 여간 힘든 게 아닌데 쌀 한 줌이라도 자식들 입에 영감님 입에 더 넣어주기 위해 험한 산길을 날마다 오르내렸던 아내. 언덕 넘어 그리운 얼굴이 보인다. 요거잖아. 응. 요 편편한 요거. 어디가 편편한? 여기가 원래 놓는데.
들고 있어요. 내가 보여드릴게. 그래. 그럼 이제 형님이 갖다 부으면 돼. 참으로 오랜만에 찾은 아내의 산소. 막걸리부터 한 잔 따른다. 곧 한번 붓고. 곧 이렇게 한번 부으세요. 이거 보고 또 이쪽에다. 또 이거 붓고 또 이거. 됐어. 많이 잡수세요. 생전에 좋아했지만 많이 못 사줬던 돼지고기 한 점도 올리고 절을 하는 영감님. 두 번을 해야지.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아내에게 무뚝뚝한 인사를 건넨다. 그저 뭐 해가 좋냐라 해가 좋았으면 뭐 하면 그저 돼지고기 안주해서 그저 막걸리 한잔 가져왔으면 그저 맛있게 먹게 해서 뭐 하면. 아, 송준아, 그냥 네 막걸리 좋아하지, 그죠? 그래. 맛있게 먹고 가라. 그죠. 아버지 술 많이 안 준다. 연이만 몸충만 하다, 그죠? 뭐. 그만큼 먹고 가면 된다, 그죠? 그래. 안주 어제 하나 놔줘. 동준아, 이렇게 네 오랜만에 찾아왔더만은 이렇게 그래. 또 뭐 눈이 와가지고. 걸기도 힘들다. 네가 다 알지? 그래. 우리 막내 아들이. 저 막내 동생이 뿌렸지. 저 형은. 나 이 42대도 결혼을 못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항상 내 애는 하지 뭐하면. 그런 일 하고 갔으면은 또 후손이라도 났을런지. 나 이 40인데. 그게 원이지. 끝내 할아버지는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. 사촌. 예. 막아줘 봐. 가만있어. 한 잔 부어드릴게. 장난 한 잔 먹고. 원래 한 잔씩 하는 거예요. 한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내와 큰아들의 얼굴. 회식이 걸른 걸로 했는데 보면. 다음 생에 만나면 알아볼 수 있을까? 아유, 뭐 태어나면 뭐 할 수 없지. 뭐. 아, 그래. 할 수 없지. 장난 한 잔 해. 나 한 잔 했어. 한 잔 해? 어. 못다한 말과 정은 눈 덮인 산에 묻고 내려왔다. 그날 오후. 아내와 큰아들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방 안. 그날 할아버지의 그리움과 한은 강원도의 겨울처럼 얼고 녹기를 반복했다.